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해온 국세 청렴 콘텐츠 공모전이 2021년에도 열렸습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더 나은 공정한 국세 행정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함께 만나보시죠.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더 나은 공정한 국세 행정을 주제로 동영상에 대한 공모를 받았고 국세청장상 1명, 세무사 회장상 1명, 공인회계사 회장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2명을 선정했습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국세청장상을 수상한 세금 전래동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래동화를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로 새롭게 각색해 청렴한 세금 납세와 세금의 순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상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거 작업 잘 끝마칠 수 있게 끌어준 석이라는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대상 수여할 수 있게 그 심사해주신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래동화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금도끼를 획득한 나무꾼의 소득신고, 차명계좌와 소득에 대한 단속 등 세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이며 국세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금을 잘 내면은 좋은 거고, 그리고 세금을 잘 안 내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공모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연히 금도끼를 줍게 되더라도 거기에도 세금은 부과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과된 세금을 청렴하게 잘 내자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세무사 회장상을 수상한 부정부패는 가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유튜브를 통해 청렴한 세상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회계사 회장상을 수상한 당신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청렴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며 모두가 당당할 수 있음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네,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라는 게 되게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공모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중하게 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되게 성적도 좋게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기쁘고 뿌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이라는 거를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청렴해서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청렴의 약속. 공직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인 청렴을 함께 실천하자는 내용의 노래를 소개한 영상인데요. 청렴을 실천하자는 마음을 모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며 맑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일상 속 청렴 현금 영수증. 게임 방식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로 나눠 현금 영수증의 필요성, 현금 영수증 발행 시 혜택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청렴, 현금 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봤는데요.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를 통해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